쓰레기국은 이제 바락바락 주물러서 토용에는 쓰레기국 하고 이제 배추 쓰레기. 오늘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배추. 배추 경상도는 배추를 가지고 쓰레기국을 주로 많이 하거든. 어, 쓰레기국은 저기 그 무청이나 이런 거 배추 말려서 하잖아요. 아니, 그런 저 해장국 끓이는 데 넣고 아. 그러지. 토용에는 쓰레기국과 뭐 이리 배추 쓰레기. 아. 이거 얼갈인데 이거를 삶아가지고 푹 삶는데 그냥 설 삶아도 안 돼. 이건 배추는 푹 삶아가지고 하룻밤을 그 삶은 물에 하룻밤을 잠을 자야 배추에 대한 냄새가 배추 냄새가 안 나요. 아. 응. 그만 젊은 사람들 모르니까 삶아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 배추의 어, 특이한 냄새를 제거를 안 하면 맛이 없어요. 이거 삶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미리 아. 이렇게 삶아놨습니다. 아직까지 뜨뜻하네. 따뜻하네. 아직까지. 이것만 하면 되지 싶어. 아, 그러니까 삶은 상태에서 하루를 그냥 놔두겠습니까? 예. 요 물이 있지요. 아. 예, 이 상태로 하루를 그냥 예. 놔줘야 돼. 그리고 삶을 때 물이 적어서 찬물을 부으면 안 돼. 아. 안 되고 끓인 물을 따끈한 물로 부어 놔서 이 냄새로 먹대요. 아, 물이 좀 적을 때. 예예. 그래서 씻어서 삶았지만은 대부분은 씻어야 돼. 옛날에 많은 식구들은 쓰레기국도 많이 끓여놓으면 더 살맛이 있습니다. 이거 해놓으면 그리고 특히 토용 같은 데는 장어 삶아가지고 쓰레기국 끓이는 게 맛있거든요. 그건 보약이다. 쓰레기국은 썰어가지고 이래가면 안 돼. 어, 식당 가든지 어디 가면 썰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걸 다시 다져야 돼. 아, 또 다져야 돼? 예, 곱게 다져. 쓰레기국은 고가야 맛있어. 왜냐면 이 길면 나이 든 연세 든 사람들 목이 걸릴 수도 있거든. 이렇게 곱게 다져야 돼. 아. 예. 내가 어쩔까 싶어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이런 걸 남겨두고 싶었어. 이걸 아까 짜도 또 물이 나오거든. 아... 이 배추에 대한 냄새를 이래 하면 된장과 간장과 멸치에 대해서 그런 데서 이제 양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맛 나오잖아. 된장 조금 넣고 시래기 지금 된장이 필이 들어가야 돼. 아이고 옛날엔 다 없던 시절이라 멸치 이것도 없는 사람은 못 얻어 먹었지. 어장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옛날에는 멸치 통째로 넣어서 다 해 먹었지. 다 어려운 시절에 멸치 간장. 옛날에는 이 닭간장을 빼서 해야 깨끗하고 맑고 음식이 맛있어요. 이 액젓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그냥 액젓 그냥 넣어서 다 먹어. 어, 엄마들이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도 그래가 먹는 거는 몰라서 이렇게 다 해서 먹어요. 그래 쓰레기국은 이 손을 가지고 이 주물러야 돼. 한국 음식이 손이 안 가면 맛이 없어요. 이래 쓰레기국은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서 이래야 가지가지 섞이지. 안 섞고 그냥 하면 맛이 어때? 맛이 없어요. 이 손을 갖고 치대야 돼. 이 쌀뜨물도 어저께 다 해놨어요.
국물이 좀 적어서 네. 쌀로 아. 좀 씹어갔더구요. 물이 적으면 쌀뜨물을 더 만들어서 예, 예, 만들어 보고 싶어요. 그냥 물로 만들어. 아, 맛 없어요. 맛이 없어요. 예. 바로 끓여 먹으면 안 되고 이걸 한 5분 내지 좀 많으면 10분 정도 달가야 돼. 이 끓으면 예. 5분 내지 10분 이제 양이 많으면 한 10분 정도 불을 낮춰서 더 졸여야 돼. 아, 또 졸여야 돼. 응, 그래야 이 시래기 맛이 시래기 국 맛이 나요. 멸치들이 우러나서 맛있습니다. 꿀을 따라서 맛있게 먹네. 밥 먹으면 도망가면 두살고 사가 찌게 되네. 밥상을 먹였네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